12월 13일자 신문 브리핑입니다. 조선일보 첫 기사는 일면 첫 기사는요. 네가 나가라, 너희가 나가라, 새누리 내전이라는 기사입니다. 뭐 그 사진으로는 사퇴한 정진석이라는 거하고 버티는 이정현이라는 사진이 쪽이 올라 있고요. 네, 뭐 친박계 두 분 뭐 네 그 천년만년 계세요. 그 천년만년 계셔가지고 이제 그 자민련처럼 네. 자, 왜 하나의 중국에 얽매여야 하나. 트럼프 37년 만에 원칙 파기 시사. 북핵 문제도 중은 전혀 안도와 중국 양국 관계 기초 깨나 반발. 하나의 중국이란 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만이란 나라는 원래 대만이란 나라하고 중국 공산당은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이 옛날엔 반란군 입장이었고 즉 대만이 이제 원래 그거였지 국민당 정부가 정통 정부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가지고 크기 차이로 보면은 사실 있잖아 그 정통성 자체는 그렇게 깨지지가 않았는데 크기로 보면은 이제 대만이 반란군 같고 그 중공 정부가 이제 정통 정부 같단 말이지. 아무튼 그 우리 저번에 이제 내가 그 대만하고 수교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그 정통 중국 국공내전이 끝난 이후로부터 공산당은 꾸준히 이제 대만을 제대로 된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걸 이제 원칙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지. 오로지 하나의 중국이다. 근데 뭐 내가 볼 때 미국이 이제 그걸 깬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그 대만 총통하고 통화했다면서요. 막 그런 맥락인데.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뭐 내가 볼 때는 뭐 좋은 중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갈라진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예. 빨리 또 56국 시대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합쳐져 있어봤자 우리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미국하고 중국 사이 관계는 그렇다 치고. 자, 헌재 탄핵 심판 선별적 심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은 탄핵 사유 중에 헌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는 일부를 떼어내서 그것만을 근거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린 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결론을 정하고 재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탄핵 사유 자체는 분명하다는 거네. 다만 이제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응애 소리 뚝, 우리 신생아 일제 때보다 적다. 야, 일제 때보다 적다 그러면은 100년 전보다 적다는 거네. 신생아 수가 41만 3천 명이랍니다. 한국에서 이제 인구 통계를 잡기 시작한 게 1925년인데 그때 이후로 사상 최저치라고 합니다. 애 새끼들을 낳을 야 결혼할 환경도 안 되는데 씨 애 새끼들을 낳을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서 애를 낳으라 그래야지. 사람이 지금 니들 소유도 아니고 이 새끼들아. 내 통장 잔고 25만원인데 난 전두원보다 적다? 자, 이면입니다. 부활하는 반세계화 물결, 한국 경제는 어떤 충격 올까? 이거 책 광고네요. 자, 깜깜한 원룸촌 텅 빈 식당 탄핵에 가려진 거제의 비명. 거제도는 그거죠. 그 조선업 관련한 건데 요즘 경기가 되게 안 좋다면서요. 거제시 임금 체불 증가 추이가 엄청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두 배 늘었고요. 1에서 12월까지 통계인데도 불구하고 10월까지 통계인데도 불구하고 두 배가 늘었고 체불액도 한 2.5배 늘었네요. 뭐 미분양 물량도 뭐 엄청나게 늘었고 와 2014년 12월에는 3가구였대요. 3개였대요. 3개. 근데 3가구였는데 근데 올해 10월에는 1681가구가 미분양 가구래요. 엄청나네요. 신생아수 떨어졌다라는 게 아까
일면에 나왔던 얘기인데 신생아 수 2030년만엔 2030년에는 20만 명, 올해의 절반 수준이다. 뭐 그렇답니다. 자, 3면입니다. 반상은커녕 폐륜, 반란군 싸움판 키우는 친박. 야, 이제 새누리당도 드디어 친박을, 아 원래 아, 새누리당이란다. 조선일보도 막 원래 별로 안 친했지. 요즘 우병우하고 첫 싸우기 시작한 게 조선일보니까. 네,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친박은 지금 진짜 명실상부한 패족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일간지 유력일 그러니까 유력 일간지지 뭐 최고 일간지지 조선일보가 최고 일간지에 그 전면에 이런 글이 나올 정도라면은 새누리 친박 비박 진흙탕 내전 친박 보수 통합 혁신하자면서 김무성 유승민은 인간 이하다. 자, 비박은 친박 펄적 당 떠나라 수구 세력 정치 생명 연장위 당을 사당하려는 출책 부려. 니들 다 똑같잖아. 뭐 지금 와서 다른 척하냐. 자, 2016 친박의 구당 모임은 혁신과 통합, 2011 친노의 모임과 이름 명분 판박이. 미친놈들이고 둘 다 패권주의 행태 모이며 통합 혁신 외치는 아이러니. 친박은 패권주의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식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쟤들 좆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노무현이 그런 사람이 노무현이 박근혜 같은 사람도 애초에 비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리 노무현이 그걸 정치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도 그걸 박근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노무현이 이제 탄핵받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게 패권주의 때문에 탄핵받은 것도 아니고 참 가소롭습니다. 이렇게 그 프레임을 짜고 노무현하고 박근혜는 비슷하다라고 몰아가는 게 그 마치 옛날에 2008년 9년쯤에 이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말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기사 수준이 이렇게 유치하면 안 되죠. 진짜 유치하면 안 돼요. 사람의 양심이 있어야지. 자, 박 대통령 억울하다. 징계 연기 요청에도 여당 윤리위원회 20일에 당원 박근혜 징계. 당원 박근혜. 이제는 조선일보에는 대통령 박근혜도 안 합니다. 당원 박근혜. 이 와중에 아무튼 난 노무현이 이제 여기 끌어들여져가지고 이렇게 놀림 조롱거리가 된다는 게 난 진짜로 많이 기분 나쁘네요. 욕을 처먹어도 좀 욕을 처먹을 만한 걸 처먹어야지 기분이 좀 덜 나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친노 패권이라는 말은 조선일보라 그렇지 말자. 친박 저 멀리에서부터 저기 정치 끄트머리 있는 새끼들부터 국민의당 같은 놈들 아니면은 민주당의 또 어떤 놈들도 그런 말을 쓰겠지. 그런 놈들이까지 전부 다 한마디 한맘 모아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친노 패권. 요즘은 국민의당 새끼들은 이번에는 친문 패권이라 그러더라고. 그게 사람 마음에다가 올가미를 씌우는 거예요. 복합질문이라는 건데 뭐 좀 돌려만한 복합질문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밥은 맛있었니?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은 밥이 맛있었다 아니면 맛이 없었다 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뭐냐면은 니들이 밥을 먹었다라는 걸 이미 전제한 이 질문인 거야. 만약에 니들이 밥을 안 먹었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밥은 맛있었나요?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대답을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대답을 네나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는 순간 이미 그 말려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친노 패권은 왜 이렇게 친박 패권하고 비슷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거기다가 네 아니라고 대답한다는 건 이미 사실 친노 패권이라는 게 존재했다고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진노 패권 아니면 진문 패권 이런 말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그게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있었다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저게 보기 싫은 거예요. 진짜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사면입니다. 정진석 보수는 책임지는 것, 원내대표 선거가 분당 분수령이다. 원내대표 선거가 16일이랍니다. 뭐 오늘이 13일이니까 3일 정도 지네요. 자, 누가 과연 누가 침몰하는 배에서 끝까지 깃발을 지킬 것인가? 이정현이가 저는 장을 지졌으면 좋겠는데 장을 지질 것인가 말 것인가? 자, 비박 남느냐 떠나느냐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이 키맨이다. 떠나야죠. 아니면 끝까지 남아있던가 그 같이 침몰하던가 새끼들. 자, 오늘 손학규 행사에 김종인 박영선 등 비문견파 참석. 손학규 문견향에서 호헌은 기득권 세력 개혁 위에 안철수와 연대 가능. 여야 개헌특위 신설 합의. 보면은 여기도 비문개헌파, 그러니까 벌써 지금 친문, 비문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일보에서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지. 아까 내가 했던 뭐 친노 패권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조선일보 놈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들 뭐 빨갱이라 그러죠. 그 사람이 진짜로 빨갱이건 빨갱이지 않건 간에, 그죠? 요즘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친노 친문이지 이제라 합니다. 자, 얼마 전에도 그런 새끼를 내가 본 적이 있고요. 자, 난 유엔에 어딘이었고 내 마음 여기 머물 것이다. 반기문 총장 총회소 구별 연설. 영원히 지구를 떠나지 그러십니까? 오면입니다. 경제 위기 책임 나눠질 일 있나? 경제 수장을 버무린 민주당. 당연히 나눠질 일이 없지. 새누리당 새끼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지들이 망쳤으니까. 왜 항상 새누리당이 망쳐놓으면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망쳐놓으면 항상 그걸 민주당이 치워야 됩니까? 박정희의 신화를 니들이 30~40년 넘게 써먹고 있는 것처럼 니들의 실패도 좀 깨끗하게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강만수 같은 새끼. 의총서 결론 못 내려. 아무튼 그 경제 그거를 임종용으로 할 거냐 아니면 위로로 할 거냐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걸 이 책임을 민주당한테 이렇게 떠넘기듯이 기사 제목을 뽑으실 건 아니죠, 그죠? 무슨 기자냐? 자, 야권 방송 길들이기 나서나 KBS, MBC, YTN 사장 청문회 불러 공영성 점검을. 문재인 친문 카톡 친문이라는 용어 나오죠, 그렇죠? 비문 용어 나오고 친문 카톡방 운영하고 아내는 넉 달째 매주 광주 찾고. 광주 찾으면 안 돼. 광주가 무슨 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성역 같은 거야? 가면 안 되나? 자, 여야정 협의체 운영하겠다지만 앞날은 가시밭길이다. 탄핵소추 표결 끝난 지 이제 며칠 지났다고 벌써 이렇게 친문, 친노, 뭐 비문 이런 말들이 막 쏟아지는 걸 보면은 이미 조선일보가 여러분이 뒤통수를 칠 준비가 돼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TV조선에서 뭐 청와대로 진격할 길을 이렇게 하면 된다, 뭐 그렇게 보도했던 게 불과 한 주, 두주 전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들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뒤통수를 칠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요.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을 사람을 믿는 거야. 육면입니다. 국제면이 외교 안보면이네요. 트럼프 친러 반중 노고라. 한국 외교 앞길 안개 속이다. 아까 이거 하나의 중국 얘기는 제가 해드렸고, 그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의도 뭐냐? 중국 고위 인사들. 미 대사 면담 신청 쇄도. 전부 미중 문제네.
미중 남중국해 무역 등 여러 이슈로 충돌할 땐 북핵 문제 뒷전 가능성. 그렇답니다. 그 중국 요즘 좀 많이 나댔지. 미국의 건방지게, 미국에 비해서 건방지게라는 의미가 아니라, 외교라는 거는 우리가 주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은 네, 지가 잃으려고 그러진 않아 절대로. 자, 8면입니다 AI 연례행사 치르듯 2년 만에 또 살처분 천만 마리 넘어. 서해안 위주로 일단 쭉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기도 북부에서 전라남도까지도 쭉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일단 영남권은 일단 안전한 것 같아요. 더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별 문제 없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미 문제긴 하지만요. 제 AI 계란값의 30% 급등. 계란값, AI의 계란값 30% 급등. 1인당 한 판만 팔기도. 재밌는 표가 있는데, AI 관련한 건데, 2003년, 2006년에 이제 발발했는데, 그때 살처분이 529만 마리, 280만 마리였어요. 근데, 2008년, 2010년, 2014년, 2016년, 각각 이제, 이명박, 이명박, 박근혜, 박근혜잖아. 요때 살처분 개수가 차례대로 1020만 마리, 647만 마리, 1937만 마리, 1043만 마리. 월등히 높아졌네? 조치를 제대로 못 취했나? 노무현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조치를 잘 취했다는 증명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명박근혜가 굉장히 조치를 못 취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건 터지면은 거기에 대한 대처 관련한 문제는 늘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참여 정부가 좀 월등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표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되게 재밌네요. 자, 10면입니다. 사회면입니다. 아닉테 살던 에스파냐 집 기념관으로 재탄생. 팔마네. 팔마는 에스파냐 동쪽에, 에스파냐하고 그 코르시카 섬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마요르카 섬이라 그러죠. 대항해 시대다 보면 많이 가는 곳인데. 향신료 랭월러.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또 재판이 아니다. 아까 그 선별적 심리 관련 얘기입니다. 특검 정호성 녹음 파일 분석 중, 일부 공개할 수도 있다. 뭐 사건 사고 관련한 얘기들이 많고요. 근데 그걸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1면입니다. 노쇼 연말엔 평소의 2배 대리 택시 기사들이 울고 있다. 아, 대리 기사 택시 기사들한테도 얘기 맞나 보지? 노쇼는 여러분 그겁니다. 그 예약해놓고 안 오는 거. 뭐 그걸 쉽게 말해서 노쇼라 그럽니다. 선주문 서비스 도입했다가 쓴맛 본 커피 전문점들 요것도 매나 노쇼. 늦게 와서 식었으니 다시 해달라. 뭐 그런 것도 있답니다. 이거는 조선일보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식의 문제 같은데. 자, 12면 사회면입니다. 감염병 분류 60년 만에 위험순으로 바뀐다. 이건 뭐 병역 관련한 것 같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국인이 이끈 스탠퍼드 대 연구팀 2mm 혈액 검사만으로 폐암 찾는 기술 개발. 그러면 한국인이 이끌든 뭐 미국인이 이끌든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안이 이끌든 그건 뭐 난 관심 없는데, 아무튼 혈액검사 조금 해서 이제 폐암 찾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건 좋은 거네요. 왜 내가 관심 없다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내 인생에 도움을 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것도 아니고, 아마도 이 사람이 스탠퍼드에 가서 연구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처우가 좋지 않거나 혹은 우리나라보다 저쪽에서 처우가 더 좋았기 때문에 저희 가서 연구하고 있는 걸 거고, 좀 한심해서, 이 사람이 한심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가 한심해서. 자, 11월 취업자 증가폭 6년 만에 최저. 실업급여 신청자는 신규 신청자가 7만 2천 명이랍니다. 저도 이제 신청해야 되는데. 보자, 뭐
다른 얘기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너 가슴이 서울 중고교 이딴 성희롱 교사 제보. 뭐야 이게? 여자애들이 돈 많이 벌려면 몸 파는 게 좋은 방법이다. 너 야동에 나올까 챙겼다. 이런 얘기를 교사가 한다고요? 자, 리빙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리빙 포인트는 귀걸이는 단축 구멍에 끼워서 보관해라. 뭐 그런 말이네요. 물이 그 음식이 짜면 물을 넣는다. 뭐 그런 것처럼 싱거우면 소금을 넣는다. 그런 것처럼 당연한 얘기를 하시네요. 리빙 포인트. 좋은 리빙 포인트다. 14면 기관총 쏘려 서치라이트 켜자. 중어선들 바로 주랭랑. 중국 관련 얘기입니다. 요즘은 좀 강경하게 한다면서 대처를. 대구 신세계백화점 서문시장 복구 섬금 5억원 권영진 시장님 사진이 나와있네요. KTX 고속버스 원스톱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장. 드디어 했나보다. 그 대구의 동대구역하고 그 동대구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사이에 한창 백화점 비슷한 걸 뭐 지었는데 그게 완공된 모양입니다. 거기 그것 풍산 것 때문에 항상 이제 그 뭐예요 그 교통이 좀 개판이었거든요. 거기 진짜 위험해 도로. 뭐 뒤쪽은 문화면들인데요. 문화면은 특별한 얘기는 일단 없는 것 같은데. 국제면도 특별한 얘기 없고요. 18면 국제면입니다. 프랑스 고속도로에서 대나 70kg 금괴터리. 좋네. 알프스 산맥 관통하는 세계 최장 57.1km 터널 17년 만에 정식 개통. 그 말고는 특별하게 뭐 읽어드릴 만한 기사가 없습니다. 그 21면입니다. 문화바둑면인데 임정은 임시정부형 정신적 건국일 뿐 1948년 건국론은 헌법 위배다. 두 가지 주장이 맞선다. 뭐 그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어제 국정교과서 학술대회 열려 대한민국 수립 놓고 열띤 토론. 그래 열심히 토론해라. 열심히 토론하세요 여러분. 23면은 뭐 별 얘기 없고요. 뒤에 스포츠면도 24면에 이제 이승엽 얘기가 나오네요. 은퇴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네. 은퇴하겠다. 1년 더 하고 은퇴하시나? 자, 오피니언입니다. 29면입니다. 광화문 글판이 하는 말. 광화문 글판이란 게 뭘까? 광화문의 뭐 광고반? 광고판? 뭐 그런 건가? 시위 관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대통령의 참여를 넘어서라는 칼럼이 있고요. 담배 못 피우는 신병 훈련 때 금연 교육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사람들이 내가 듣기로는 그 실시간 때문에 이제 담배를 핀다 그러는데 한국 요즘은 또 담배 피는 사람도 많이 줄었다 그러긴 한다만은 유방 축소 수술은 세금 받지 말아야 뭐 그런 것도 있네요. 이거는 무슨 취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조적 부정부패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정직의 섬들 뿐이다 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 친분 친노 패권주의 뭐 그래 정직의 숲 아 정직의 섬 그래 조선일보는 뭐 얼마나 정직한지 30면입니다. 공백은 없다는 한국 외교. 이거는 뭐 그 중국 관련한 미중 관계 관련한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 외교 제대로 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뭐 나쁘지 않은 글 같습니다. 보게.
자, 촛불 이후에 정치개혁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권력 시스템의 실패다. 보수 우파 실패라고 자주 말아야. 품권형 개헌 1호. 이 사람도 개헌하자 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석영대 석좌 교수랍니다. 석좌 교수. 석좌 교수가 뭐더라? 연구교수를 석좌 교수라고 그러던가? 자, 개헌, 개천, 용 사라지는 사회. 뭐 그렇답니다. 요즘 도룡용은 나나? 디지털에 투항하다. 자, 31면입니다. 국가 정체성마저 흙탕물에 처박을 순 없다. 흙탕물에 처박을 수 없다. 역사는 말한다. 소란을 더 소란스럽게 만드는 자는 민주주의의 영원한 적이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도편 추방제로 그런 거짓 선동꾼을 10년간 추방했다. 네, 그 저 같은 사람을 추방하라 뭐 그런 취지의 칼럼인 것 같습니다. 자, 짐덩이 코레일을 어쩔 건가? 이거는 뭘까? 수서 이제 개통한 거 관련한 얘기 같은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제가 철로 관련한 얘기는 잘 몰라가지고. 자, 사설입니다. 1987년 후 첫 국회 개헌특위. 나라 바꿀 수 있다. 개헌하십시다. 뭐 조선일보에서 계속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엔 고별연설. 반 총장의 진로. 반기문이,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반기문이 이제 한국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입장이겠죠. 그렇겠죠. 자기 편들이거든요. 서로 붙잡고 벼랑 위에서 떨어지는 친박과 비박. 그래. 이 오늘도 이 사설 오피니언 아래쪽 광고판에는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으로. 야, 이번에는 헌재하러 가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선동, 하루종일 세뇌하는 종편과 방송. 하루종일 세뇌하는 종편과 방송이래. 자, 정통 보수 대연합에서 이런 광고를 내셨습니다. 찍기자 헌법재판소, 가자 청와대. 네, 그렇답니다. 아이고, 골치 아프다, 그지? 조선경제입니다. 시장감시에는 손 놓은 큰손. 국민연금. 국민연금 삼성이 뺏어먹은 건 어떡할래. 자, 5개 시중은행들도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연봉제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힘들어요. 서류 몇 개 처리한다고, 서류 3, 4개 더 처리하고 포스트 하나 더 만든다고 그게 성과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게 성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닌 다른 성과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힘들단 말이지. 이런 스타일을 획일화시키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여러분이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자, 뭐 부자들 상가 아파트 줄이고 단독 연립 늘려. 부동산 얘기야? 계층 상승 어렵다. 2016년 29%, 2016년은 50.5%. 뭐가 50.5%란 말이야? 올라갈 가능성?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보죠. 아,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그런 건가 보네. 늘었네요. 두 배 정도 늘었네. 금융이 주도한 해운업 구조조정 예고된 실패다. 한진해운 사건 관련한 얘기입니다. 연 8천억 영업이익 애플코리아 납세 기부금 액수 공개하지 않아. 유한회사로 전환한 뒤 나몰려라. 유한회사가 뭐더라? 애플의 행보는 여러분 이거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여러분 끝까지 애플 쓰세요. 여러분 세상이 망해도 애플을 쓰세요. 여러분이 그런 족같은 기업 애플을 만드시는 겁니다. 직접 여러분의 손으로요. 정부 내년 전기차 14,000대 보급한다는데 올해 팔린 거는 4,600대다. 과시용 부풀리기다. 뭐 그런 글이 있습니다. 덩치가 커지면요, 여러분.
덩치가 커지면은 지 좆대로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견제할 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에 새누리당이 그랬던 것처럼. 자, 오면입니다. 오면입니다. 오면은 근데 별게 없네. 조선경제는 참 조선경제는 참 좋은 기사가 없네요. 쉐보레 크루즈. 가계부채 대책 DSR. DSR은 뭐냐면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랍니다. 곳곳에 구멍이다. 다양한 상품, 조건 등 반영 부족, 신용도 정확히 평가 못할 수도. 2년간 이자만 내면 내던 전세 자금 1년 기준이라 추가 대출 어려워. 일산은행에서도 적용 어렵다 난색.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저는 기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제목을 읽어드렸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탄핵 가계로 증시 상승. 왜? 왜냐하면 탄핵 부결이 리스크였거든. 이게 뭐 끝입니다. 조선 경제는 더 이상 볼 기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일보 한번 보죠. 30분쯤 나오네.